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한 종목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도화지오 리츠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래 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은요, 023-22636 하나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해 있는지 먼저 만나볼까요? 사연의 주인공은요,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50대 투자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혜선 씨. 저는 서대문구에 사는 투자자입니다. 올여름 잘 보내고 계신지요? 유난히 지독했던 무더위도 한풀 꺾인 듯한데요. 건강 잘 돌보시고요. 방송 열심히 해주세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S오일인데요. 현재 수익을 보고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 오를지 궁금합니다. 전망 좀 알려주세요. 라고요. 네, 이 사연 보내주신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SOE 보유 중이시라고요? 네. 언제 매수하셨나요? 아, 그게 조금 오래됐고요. 네. 이제 조금 처음에 비싸게 샀어요. 그래가지고 네. 계속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이제 물타기를 해가지고 그 금액이 된 거거든요. 네. 99,800원이에요. 네. 네, 아, 600원. 매수가와 비중 그럼 다시 한번 네, 알려주시겠어요? 99,600원이고요. 네, 70%예요. 네, 70%요. 혹시 네. 생각해두신 목표가가 있으신가요? 목표가가 이제 처음에 이 정도 금액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는 한 11만 원 정도로 생각했다가 오늘 11만 원을 찍었잖아요. 네. 예, 네, 그래서 12만 4천 원 정도까지는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고종현 전문가 한번 말씀 나눠보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종목 수고 언제, 많으세요. 예. 종목 언제 처음 사신 거예요? 그게 한 11만 원대부터 샀던 것 같아요. 11만 원대요? 12만 원대. 12만 원대요. 네. 그 SOE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SOE라고 네. 정유회사 상장되어 있는 정유회사는 SOE라고 GS하고 SK 그 이노베이션이 있죠. 예, 네. 근데 SOE하고 얘네들 세 놈은 같이 움직여요, 항상. 근데 지금 네네. SOE 같은 경우는 매력이 가장 덜해요. 그 이유가 그런 뭐냐면, 거 같아요. 보고 예, 있으니까. 실제로 움직임 자체도 SK 이노베이션이 가장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네네. GS가 그 다음 빠르게 움직이고요. SOE는 네. 가장 늦게 움직여요. 그 가장 큰 네. 이유가 SK 이노베이션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애가 GS고, 그 다음에 SOE입니다. 그래서 종목이 가장 느린 거고요. 결국에는 얘네들은 눈높이를 맞출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상승 여력이 가장 큰 것도 여전히 가격이 저렴한 SK 이노베이션이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해서 SOE 같은 경우는 지금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유업종 자체의 움직임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업종 선택은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고. 일단은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추가 매수를 하시다 보니까 지금 단가도 좀 많이 떨어져 있고 비중도 많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제가 목표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SOE나 SK 이노베이션이나 GS나 차트 분석이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닙니다. 상당히 좀 간단한데, SOE도 한번 보시면요. 자, 주간 흐름상에서 한번 볼게요. 제가 차트에 그 수직선을 하나, 아니, 그, 뭡니까? 수직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지금 보시면 작년 4월 달이죠. 작년 4월 달에 17만 원 확인하고요. 작년 7, 8월 달에 16만 원 확인하고요. 그리고 8월 달에 가격 조정 이후에 올해 초에 시장 2,000포인트 올라왔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13만 원, 14만 원 확인하죠. 근데 지금 보면 선이 일정하게 하향하고 있는 선이 계속 맞아떨어져요. 그렇죠? 그럼 이번 구간에서도 12만 원 위쪽으로 올라가면 저항이 가장 강한 저항이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만 4천 원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살짝 이제 예상을 해보기로는 예전에 이제 저항들이 여기에 이제 12만 4천 원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네. 그쵸.
그러니까 12만 원 위쪽으로 올라오면 저항이 상당히 강해요. 12만 4천 원 때문에 4천 원까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12만 원 정도로 목표가를 두시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10만 원 정도의 매수가를 좀 두고 계시잖아요. 예. 12만 원까지 올라가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근데 그 전에 손실 구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뭐냐면 종목이 지금 그 9만 원대부터 계속 이제 11만 원 근접한 수치까지 오늘까지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시점인데 중간에 눌림목이 없었어요. 그렇죠?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출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대응 전략은 다음 주 넘어 아니 다음 주가 아니죠. 내일 쉬고 목요일 넘어가셔서요. 예. 오늘 보합선이 10만 8,500원인데 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비중 좀 줄여주세요. 절반 정도는 줄여주셔서 한 30이나 40% 정도 가져가시면서 나머지는 챙겨두시고 나머지 가지고 대응하시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2만 원 이상까지는 목표가 도달이 어렵지가 않은데 그 전에 시청자님 매수 평단가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손실 구간 볼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죠. 아니면 종목을 하루 이틀 사이에 11만 원 넘어갈 때 한번 끊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얘도 이격이라는 게 상당히 좀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지금. 쉬지 않고 11만 원이요? 11만 원 위쪽으로 올라가면요. 단기적으로 한번 전량 끊어주셔도 이후에 11만 원 이하로 다시 내려옵니다. 예? 그럼 그때 다시 보셔도 된다라는 건데, 얘가 이제 한번 출렁임을 주게 되면은 지금 중요한 지지 구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10만 원대에 있어요. 10만 원 초반에. 그렇다 보니까 여차하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청자님 그 평단가 밑으로도 하루 이틀이라도 단기적으로 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심리가 또 깨져버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심리가. 그러니까 11만 원 위쪽으로 넘어갈 때 비중을 절반 이상 줄여주시든 11만 원 위쪽에서 한번 전량 매도를 해주시고 이후에 다시 보셔도 된다.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자로 들어온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YG 파워고요. 매수가가 1,400원에 비중이 20% 보유 중인 분이신데, 정리해야 되는지 아니면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고종현 전문가님이 YG 예. 파워 종목에 대해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YG 파워라는 종목은 글쎄요. 전망이라고 할 만한 종목은 아니고요. 사실 이제 많이 부실한 종목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종목의 가치나 이후의 성장에 대한 전망 자체를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급등 흐름이 좀 들어왔던 것이 그 갤럭시 S3 쓰리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무선 충전 관련된 기술을 YG 파워가 이제 수혜 볼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좀 강한데요. 시청자분이 이제 1,4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이번 주 어제 매수를 하신 게 아니면 한한달 전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계속 뭐 1,000원대까지 보셨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트레이딩 지금 매매하고 계시는 이 상황을 볼때 트레이딩을 할수 있으신 분은 아니신 것 같아서 일단은 매수가 올라오면 현금화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상한가 도달 이후에 어제 오늘 사이에 이제 단봉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트 보시면 자, 제가 아까 볼린저 밴드라는 거 차트에 좀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상한선 빨간색 밴드가 이제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상한가 돌파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계속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이틀 동안.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얘는 답이 바로 다음날 나와요,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답을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종목이. 종목 밀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일단은 트레이딩을 좀 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면 오늘장의 저점인 1,330원의 저점을 손절선으로 잡고 위쪽에서 보시면 된다.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전에 이제 상한가 시세 5월달에 상한가 시세를 기록한 1,700원대입니다. 상당히 가격대가 높죠. 근데 종목이 개별적으로 급등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1,330원에 손절선 잡으시고요. 위쪽으로는 1,7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
네, YG 파워였고요. 손절가가 1,330원에 이제 목표가는 1,700원까지 보유 의견 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YG 파워를 끝으로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에 고종현 전문가의 내일장 공략주로 돌아오겠습니다.